잘하죠. 잘하는데 네. 이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으면 좋겠다는 건 지금은 주밥이니까. 그럼 네임드 코치님들이 나온 대회에서 우승하기 힘들다. 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두리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 원래. 아, 이렇게 합니다, 너무 바로 들어가네. 네. 안녕하세요. 나는 뭐지? 베스트 팀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혁 코치입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거짓말 안 됩니다. 비주얼 담당. 아, 진짜요, 진짜요. 그 센터에 지금 도윤이랑 둘이서. 아, 공이 좀 밀려나고. 아, 네. 아, 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불꽃. 맞죠. 와, 그걸 본인 입으로 입성으로 듣네요. 네. 와. 예. 네. 자, 불꽃 남자. 자, 피성 소속 불꽃 남자 권도현입니다. 아, 이거 네. 불꽃 때문에. 아, 저 팔려. 아, 공 아, 네. 유넥스 베스트 팀의 히어로 코치 김동욱입니다. 요즘에 성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홍씨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콩과 반찬으로 안 먹는 거. 아, 그래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세븐을 보시는 이유가 요즘 김동욱 코치가 2등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분석을 좀 하고자 이렇게 세븐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읽어드릴게요. 분석은 하지 말아줘. 자, 그리고 다들 동나잖아. 참고로 최근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제가 최근 영상을 좀 뺐습니다. 참고로. 네, 옛날 거. 예, 네, 옛날 거. 그리고 동욱이가 제가 이거는 대회는 까먹었어. 어떤 대회지? 그냥 이거는 댓글 보면 알 수도 있어. 그 넘어가는 댓글이에요? 김동욱 선수 부상인가요? 뭐지? 근데 그게 또 잘했어. 내 기억으로 잘했거든. 근데 그 밑에 나는 아까 없을 줄은 봤는데 김동욱 선수 부상인가요? 그대로 2등이었나요? 그대로 2등이었습니다. 뭐지? 아 근데 이거 네. 동욱이가 2등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예탈도 많이 해요 생각보다. 이건 제가 저도 말 안 했는데 바로 들어오시네요 혹시 이제. 네.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직. 네. 같은 S라도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아 진짜? 우리 그 저기 내기랑 4+ 결승에서 네. 아~ 같은 장르라도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라고. 그 대왕이 4+였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살짝 항변을 하자면 네 물론 도영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경기를 너무 많이 뛰었어. 맞잖아. 인정. 나 9경기 뛰었어. 아 그러면 내가 체력만 괜찮았으면 권두윤 할만한데 그래도 그 경기에서 졌다. 그 실력은 아니다. 네 조용히 해. 네. 그만큼보다는 아, 조금 더 점수를 따라갈 수 있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지 않고 조금 더 따라갈 수 있었다. 그 중에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예선부터 빡세게 치고 게임을 많이 게임수 많았잖아. 그렇지. 많아서 권두현에 비해서 체력 소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체력이 동일했다면 내가 이렇게 크게 지진 않았다. 그렇지. 내가 할 만했다. 얘 내가 눌렀다. 아 예? 그럼 아니래도 살짝 어흥 정도는 했다. 어흥 정도는 했다. 와 김동욱 선수 컨디션이 최악인 듯. 사람이 언제 뭐 언제나 컨디션이 최상일 순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항상 안 좋은 건가요? 무슨 말이죠? 거의 뭐 2등만 하잖아요. 아니 컨디션 좋으니까 2등 하는 거지. 예탈도 많이 한다. 잘못된 댓글이네요. 아 맞아요. 네, 못하지. 네, 댓글이 뭐였다. 컨디션 검찰의 최상의 느낌. 사실 그거 밑에 이거 있잖아요. 더 심해요. 안 하면 못하지. 아니 심한 걸 가지고 심한 거? 댓글이 더 심해요. 아 너무. 아 저는 지금 네 분 있었으면 내가 가져왔는데 난 둘이 하니까 나 앞에서 못 느끼는 거 앞에서 이거를. 다 얘기해야지. 와이프가 다 골라준 거 같다. 이거는 동욱 씨 상처 받을 것 같아 해서. 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제 상처 잘 안 받아요. 아니야 상처는 받는데 회복이 빨라. 회복이 좀 빠를 뿐이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김동욱 선수 아마추어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잘하기 그지 없는데 자각 레벨에서 보면 최근에 은퇴한 현역치고는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쉽네요. 아니 히트인데? 네. 맞는데? 저도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와 무슨 잘하신 건데? 하죠. 무슨 틀린 말이죠. 잘하죠. 아, 잘하죠. 잘하는데 네. 이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으면 좋겠다는 건 지금은 네. 그렇게 되거든. 아직 나한테 안 돼 이런. 네. 아직 저를 매기는 건가요? 아니 그냥 말 뜻을 좀 어떤 의미인지 그래요.
그럼 더 화이팅 하자. 아직 좀 더 분발하자. 아직 발전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말씀이지. 아니, 단식을 네. 하다가 나와서 네. 이제 복식이 이제 적응하기 시작해서 네.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선수 때 복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경기력 측면, 이제 오케이, 상황 오케이. 측면에서 자, 드라이브 갖다 줘버리네. 뒤로 롱볼 치면 될 텐데 상대방이 드라이브 잘 치는데 대비 없이 맞드라이브만 치니까 당하는 느낌이랄까? 박경민 선수가 드라이브나 전이 컨트롤이 엄청 좋네요. 근데 아니 분석을 잘하는데? 그러게. 악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 분석했는데요? 잘 분석했어요. 뭐라고? 드라이브 제가 그러니까 맞드라이브 치지 말고 많이 뛰게 돌렸으면 더 될 텐데 뭐하러 맞드라이브 드라이브 싸움을 하냐. 근데 그 경기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드라이브 싸움 했나요? 드라이브 싸움 하려고 했다가 많이 피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은 경민한테 롱서비스 많이 넣었어요. 뒤로 보내려고. 뒤로 보내서 돌리려고. 그렇지, 역동작이 많이 걸려서. 네. 지금 좀 오시네. 경민이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네. 이게. 민사호가 네. 여기 있어. 옆에 계시거든요. 옆에 계시니까. 예. 네. 근데 그게. 속 한번 전화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근데 그게. 네. 도망을 가려고 해도. 네. 밀어붙이면. 네. 도망가기 힘들 때가 많아. 그럼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한테 뭐라고 했어? 치마 들어오면 도망가라고? 도망가랬죠. 나도 도망가려고 해. 하려고 한 거야? 어, 하려고 한 거야. 그럼 봐줄게. 네. 가다로. 네. 자, 이건 지금 좀 간결합니다. 자, 문장이 김동욱 드라이브 없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드라이브. 오늘 드라이브 싸움하는 거고 지금 드라이브 없다. 네, 네. 드라이브가 못 치니까. 아. 없다가 못 치. 드라이브 싸움하는 거 지니까. 지니까. 그래 나 드라이브 싸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밋밋하다.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밋밋하다. 밋밋한가요? 밋밋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아 너 드라이브 친 거 드라이브 급 아니다 이거. 스스로 애매하다 이건가요 지금? 그런 네. 것보다는 조금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단순하게 들어오긴 하죠.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네. 그 부분도 이제 고치려고 준비 중이. 준비만. 네. 준비만이라니. 아, 준비만이라니. 아, 준비라도 하는 게 어디 준비라도 하는 게. 그러면은 어때요 상대방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면 저는 레벨이 아니고 이 레벨이 두 분 하면 어때요? 공략을 어떻게 하려고요? 동욱이를 호신이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략할 게 있나? 이 새끼가 아니 근데 어쨌든 이제 스윙이나 이런 게 조금 네. 복식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네. 좀 느리고 이제 가운데 볼에서 컨트롤하는 좀 뭐 드라이브 조금 뭐 빠르게 가는 그런 느낌이나 뭐 수비할 때 이거 스윙 같은 거 있거든요 좀 이렇게 그런 게 조금 어쨌든 단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식 선수에 비해서 조금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치 감각이 밀린다 이게 저희가 치던 방식이랑 좀 다르게 치니까 단식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단식하면 동욱이한테 우리 못 따라가고 아니 지금 그건 복식 이긴다는 말인데 내가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또 단식을 하면 또 동욱이한테 끌려다니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단식 선수랑 복식 선수랑 이제 훈련하는 게 완전 달라요 사람들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그러면 동욱이는 동 선수는 만약에 뭐 단식 대회를 한다 그럼 나갈 양 있습니까? 있죠? 나가서 1등 했잖아요. 아까 그래도 또 있으면 계속 상금 좀 괜찮으면 아 저희 요즘은 돈도 올라갔고 아, 저 그럼 본인은 이제 생활 쪽의 발전이나 내 이미지 메이킹을 열심히 하고 활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야. 아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다. 난 저한테 근데 그 정도로 뭐라 해야 되지? 돈 돈이 오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네. 같이 되면 좋잖아. 열심히 살더라고요 요즘. 같이 되면 좋잖아. 잠을 안 잡니다. 같이 네. 같이 뭐 발전을 위해서. 어 참여해달라고 하면 참여할 의향 있지 당연히 무조건 어 참여할 의향 있지 도움이 되는 한 그래서 나 저번에 저기 일본인 학교에 코칭하러 네. 가기도 하고 이거는 네.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서 나름 필요한 데 있으면은 가죠 근데 단 조건 돈이 있어야 된다 아 아니 안 받고 갔어 그때 그래서 와서 이만큼 나오고 그래요? 조금 아니 지금 이만큼 하다래 지금 나왔네 조금 요즘 또 같이 경기하면은 공략 어떻게 하세요? 아무래도 단식 선수니까 네 대처가 늦고 네 스윙도 늦고 아 진짜 그거 네 맞아 이제 아 그 티발시네요 그냥 욕하고 싶어 그냥 티발 아니 티발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근데 그래서 빠른 템포로 저는 드라이버가 좋으니까 빠른 템포로 몰아붙이려고 하죠. 그래서 새어날 구멍을 차단시키려고. 아.
그래서 드라이버 쌈이나 중간 볼 쌈은 무조건 이제 가드 형식으로. 네, 맞아요. 몰아가는 거죠, 몰아. 계속 가둬놓고. 도망가야지. 가둬놓고 빼는 거. 도망가고. 도망이라도 가서 2등 한 거. 도망 못 갔으면 2등 못 했다고. 저 이겼잖아요, 아까 저 이제. 아, 그렇죠. 어, 그거 보니까 이기고 말해. 네. 이기고 말해. 템포가 좀 늘라고 진짜. 빨리빨리 압박할 때 해야지. 그것도 늦추고 하니까. 오케이. 다음 주부터 템포, 레슨 받고 둘이 템포 올리려고. 템포 올리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레슨 한번. 네, 제가. 네. 다음 주에 바꿔서 한번 하자. 네. 오케이. 레슨 나도 다 제 얘기. 어. 그리고 자, 이번엔 이거 좀 말하기 좀 어려운 걸 마지막에 해놨어요, 일부러. 아, 어려운 거? 네. 아, 내 입으로 해야 되나 이거? 이건 성현아 걷는 곳이 아, 성현이면 뭐 아니, 그러면. 도현이가 네, 이거 야, 이거 보지 마. 잠시만, 잠시만요. 듣고 너가 반응을 해봐, 이걸. 이거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 둘 다 예, 위에 거 하고 천천히 좀. 김동욱은 요넥스 선출로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지 점점점점 크크 밑에 들고요? 밑에서 네. 밑에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밑에가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단식 선수라서 그렇죠. 단식으로 하면 김동욱 선수가 유리하죠. 라고 그게 난 더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아이디 뭐라고? 네. 이런 게 좀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이걸 똑같은 거 계속할 수는 없지. 재미가 없잖아. 그치. 이런 공격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맞긴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평생을 단식만 해왔는데 네. 복식을 나와서 내가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 이제 나와서 이제 하는 거지.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악플이라고 그런데 아무튼 너에 대한 그나마 좀 부정적인 평이지 지금까지 봤던 게. 근데 이런 평들이 나왔던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 우승을 못했어 결국. 너가 우승했으면 이런 거 하나도 없었을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거 갈게요. 김동욱이 왜 우승을 못할까? 왜 우승을 못할까? 대회를 적게 나가는 게 아니고 실력도 좋잖아요 사실. 우승을 못해본 게 이상할 정도로 사실 진짜로. 예. 네. 저희끼리 하는 말로 해도 돼요? 예, 네, 편하게 진짜로. 아, 편하게. 네, 편하게. 그러니까 도현이나 저나 뭐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이제 동욱이 이제 혼자 기량으로 한 4강권 이제 뭐 결승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량인데 이제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뭐 만약에 도현이가 이런 애들이 있으면 어쨌든 복식이랑 복식으로 딱 이게 만났다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에 도윤이다 그러면 동이 공략법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서 가면 되고 그걸 이제 못 도망가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동욱이 피지컬이나 이제 능력으로 충분히 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근데 그 어쨌든 결승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그 사람들 다 해갖고 올라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뭐 한 준결승 정도 뭐 예선 통과 정도 할 수 있는 실력인데 그 이상은 못한다. 이거 잘 못한다. 맞아. 아니 이게 아, 이걸 동욱이가 네. 뭔가 좀 더 바꾸거나 이러지 않으면 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니까 네 편하게 좀 아, 편하게 말하면 네, 진짜 네. 힘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 결승전에서 뭐 도윤이나 이런 뭐 다른 애들을 이렇게 조금 안 만나고 조금 뭐 상대적으로 약한 애들 만났을 때는 말고 뭐 그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만 네. 이게 조금 강한 애들 그래도 자강해서 또 이름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만난다고 하면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계속? 어떠세요? 그 어떠나? 왜 이런 거 왜 무슨 못할까? 코치님도 어쩌면 발목에 잡았잖아 코치님이 정말 저럴 찬스였는데 그치, 대번이야, 대번. 그치, 이 정도면 거의 내가 봤을 때 이거 원수거든. 내가 봤을 때 형이니까 한번 조절. 아, 아니야, 나도 아닌 거.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상금 또 이제요? 네, 좋으니까, 예. 후치님이 한번 하세요. 네, 해주시죠. 네. 네. 왜 분 못하는 거? 직설적으로. 아, 내 우승은 힘들 것 같아요. 아 진짜 앞으로 더욱이 웃으면 힘들 것 같아. 앞으로는 아닌데 이제 지금 당장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과연 누구랑 네. 우승을 할까도 궁금하고 언제 할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 못하진 않을 것 같아. 아니 운 좋아서 하긴 하겠지 아무튼. 아 근데 이게 딱 이게 뭔가 딱 지금 자랑들 다 잘 나간 자랑들이 딱 나왔을 때 그때 우승을 할 수 있냐 없냐 딱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치. 너무 네임드 코치님들이 나온 대회에서 우승하기는 힘들다. 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 말해줘야 돼요. 이게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게 동욱이랑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친하고 이렇게, 꼭 마지막 저거 우리 동욱이랑 친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플레이나 이런 스타일 판단을 했을 때, 이제 뭐라고 해야지? 판단을 했을 때, 그, 네임드 있는, 아까 도민이가 말한 것처럼 네임드 있는 코치님들이 했을 때 조금, 어쨌든 거기 대부분의 복식을 전문을 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욱이 아무리 좀 피지컬이 되고 아직 뭐 뛰어다니는 게 되고 스매시가 돼도 그걸 다 공략하는 방법들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동욱이도 조금 바꾸지 않으면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저희끼리. 뭔가 하나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으면 좋을까. 근데 그 깨달음이란 게 뭘까요, 도대체? 갑자기 와.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느낌도 오고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아 와요? 근데 내가 뭔지는 아는데 몸으로 구현이 안 되는 거. 아 그치. 연습을 리듬이랑 템포가 구현하기가 어려운 거야. 내가 모르던 템포니까. 너도 어렵잖아 지금. 그치, 우리가 그치. 하는 걸 그러니까 아는 거랑 나오는 거랑 다른 거. 그치 다른 거지. 근데 내가 알고 있음에도 나도 하려고 시도를 계속하고 성열과 성열이랑 뭐 도윤이는 아직 뭐 피드백까지는 준 적 없지만 성열이가 나랑 복식하면 피드백을 많이 준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템포를 올려야 된다. 아니면 넘기고 좌우로 해야 된다. 플레이 방식을 상대편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수비 디테일 같은 것도 뭐 때려야 된다, 노려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들을 많이 얘기해 주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구현하기 힘들지. 평생 단식을 했으니까. 솔직히 그건 진짜 힘든 거야. 단식간에 지금 나온 지 뭐 1년 됐지만 내가 복식을 시작한 지가 한 6, 7개월 됐나? 그치. 부천 판타지아라고 하면 4월, 5월 막 이럴 거야. 그치, 6월이야, 이거. 6월이야? 7월이야, 7월. 그거. 7월이야? 우리 시험 단계 8월이고, 그 전에 만난 게 7월이었어. 7월이야? 어, 7월 초. 그럼 7월, 7월부터 7월. 지금까지 시작해가지고. 많이 좋아졌네. 그치. 좀만 대봐, 되겠다, 너. 그치. 그게 되겠다. 봐봐. 네. 발전이 있었다니까. 많이 좋아졌어, 응. 아니 자기가 조금 스스로 조금 어쨌든 바꾸려고 해요. 막 야, 의지가 있으니까 물어보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알려주면 바꾸려고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알려주거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이게 복식을 했으니까 도우미 또 도우미나 저랑 같으면 복식을 했었고 동욱이는 단식을 했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단식을 한다고 하면 또 동욱이한테 물어보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제가 좀 그냥 조금 더 이제 훈련 방식이나 이런 걸 그런 게 조금 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저희는 그렇게 훈련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알려주거나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말도 해주고 좀 많이 물어봅니다. 아, 진짜 많이 물어보고 좀 많이 물어봐요. 두 분한테 물어보잖아요. 많이 물어봐. 나 성희한테 맨날 물어봐. 맨날 물어봐. 나 경기 뛰자마자 맨날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물어봐. 플레이 방식 어떻게 해야 돼? 코치한테도 도윤이랑 파트너 한 적이 많이 없어서 아 파트너 할 때 맞춰보니까 많이 맞춰볼 때 그리고 성현이랑 대회도 최근에 나갔고 그치 그치 나한테 물어봐 준비하면서 나한테 나가잖아 너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그렇게 우승하려면 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